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며 인도 차이나 반도의 젖줄인 메콩강. 전체 길이 약 4,180km로 중국 칭하이 성에서 발원하여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의 남중국해로 흐르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메콩강 삼각주 베트남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호치민. 한국 문화의 열풍이 불고 있는 베트남의 음악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겠다는 참사랑교회 강신조 목사가 아들과 함께 호치민을 찾았다. 메콩강 삼각주 북쪽 사이공강 연안의 호치민. 1954년에서 75년까지 남 베트남의 수도였다. 강 목사가 아들 민석과 함께 길을 걷는다. 중앙우체국 건물이 보인다. 정 선교사를 만난 강 목사 일행이 제일 먼저 중앙우체국을 찾았다. 중앙우체국은 1886년에서 1891년 동안 프랑스 식민정부에 의해 건축되었다. 아치형의 높은 천장이 인상적이다. 호치민 초상화와 식민지가 완성된 인도차이나 지도가 관광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각 지역으로 우편과 소포 등을 보낼 수 있으며 국제전화도 이용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베트남은 전 국민의 50% 이상이 30세 이하이고 여성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때문에 강 목사는 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K-POP 콘서트를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잠시 중앙우체국을 둘러본 일행이 노틀담 성당으로 향한다.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시절 파리 노틀담 성당과 똑같이 건축했다는 호치민 노틀담 대성당은 건축 당시에 프랑스에서 벽돌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건축 양식이 인상적이다. 강 목사가 호치민을 찾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에 왔습니다. 한국에 점점 우리가 실천되었던 어떻게 하면 세상을 풍성하고 이런 정신을 교회 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이 젊은층들이 그 우리나라의 싸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것 때문에 아주 젊은층들은 대학생들이고 뭐 중고등학생들이고 뭐 초등학생들도 그 정도로 이 K-POP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지고 자기네 스스로 연습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자연이가 그런 걸 가지고 연습 많이 하고 이렇게 보면 실력도 대단합니다. 근데 베트남에 있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회만 있다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그 학자도 더 그런 걸 원하죠. 특히 지금 베트남 사람들 한국에 한번 여행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한 80% 이상이 한국에 한번 가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노래 잘하는 아이를 좀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 한국에서 초청만 해주셔도 뭐 얼마든지 어떤 노래라도 그 발굴해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초청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틀담 성당 주변에서 악기 연주 소리가 들리고 여행객들이 멈춰 섰다.
음악을 사랑하는 나라 베트남. 프랑스와 미국의 지배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서구 문화를 흡수하고 그 영향으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특히 음악 교육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작곡을 공부하는 강 목사의 아들 민석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을 보며 베트남을 위한 곡을 쓰려는 중이다. 강 목사가 정성스레 홍보 깃발을 펼쳐놓고 있다.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난다. 강 목사와 정 선교사가 청년들에게 베트남과 한국에서 열릴 오디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강 목사는 베트남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K-POP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다. 매우 흥미를 갖고 있는 청년. 베트남 청년들 대부분이 K-POP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 팬카페까지 운영하고 소규모 대회까지 열고 있을 정도로 그 관심과 열정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다. 목사는 이들의 관심에 안도한다. 정 선교사는 청년들에게 본인을 설명하고 그리고 8월경에 호치민에서 열릴 K-POP 콘서트에 많이 참석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노래로 자신들의 답을 전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이 간다. 서슴치 않고 노래를 선보이는 베트남 청년들의 표정을 통해 한국 문화와 K-POP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는 기회가 되었다. 민석이가 런치패드를 이용하여 작곡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작곡을 공부하고 있는 민석이는 런치패드를 통해 곡을 변형하고 리믹스하며 새로운 곡을 만들기도 한다.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곡을 만들 예정이다. 이스라엘에서 온 관광객이 동양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 호치민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강 목사가 수업을 마친 교사에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교사는 한국 K-POP을 잘 알고 특히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린 학생도 마찬가지다. 신이 난 정 선교사가 음악 교사를 오디션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보인다. 아이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간구한다. 강 목사가 한국 대중음악인 K-POP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음악 사역을 하려 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은 강 목사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강 목사는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이처럼 외롭고 힘든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K-POP이 KCCM으로 변하여 주님을 찬양할 그날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 길에 아들 민석이가 함께하고 있다. 여행은 탐색이며 새로운 추구이다. 여행을 통해 대상을 탐색하고 추구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 한다. 강 목사와 민석이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 벤탕 시장 앞 환전소이다.
어느 곳에서나 늘 함께하는 친구같이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에 기대를 걸고 아들은 아버지의 기도에 힘을 얻는 사이가 되었다. 환전을 마친 정 선교사가 차량으로 향한다. 강 목사 일행은 이 차를 타고 이제 먼 길을 가야 한다. 베트남은 오토바이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거의 한 가구에 한 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 1908년 프랑스 식민지 당시 만들어진 호치민 시청 건물을 지난다. 깨끗한 도로가 인상적이다. 시내를 빠져나온 일행이 베트남의 고속도로를 달린다. 성산이 이렇게 오래 가는 건 어디예요? 아, 저희들이 가는 건 수상마을, 저기 건타라고요. 네. 호치민에서 거기까지 차로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립니다. 네. 예. 거기는 어떤 곳이죠? 거기 이제 수상마을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항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장사한 곳이죠. 말하자면 이게 수상이 되니까 막 그 물 위에서 네. 시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로 이제 뭐 야채, 과일, 뭐 생선 이런 것들도 이제 판매가 됩니다.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보통 네. 저희들이 이동하면은요, 버스나 기차로 이동하면 뭐 보통 하루. 하루? 예. 와. 1000km 가는 거는 뭐 기차로 갔을 때 23시간. 1000km요? 예. 사역지를 가야 되고, 네. 차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네. 가는 거예요. 저는 참 편하게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도 편안하죠. 베트남의 젖줄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수로가 보인다. 메콩강을 감싸고 도는 밀림 속의 자연적인 수로이다. 메콩강 최대의 지류인 하우강의 남한을 끼고 건타시가 보인다. 호치민시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지점이다. 건타시가 위치한 메콩강 삼각주는 새벽 수상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특히 유명하다. 호치민을 벗어난 강 목사는 이곳에서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해본 지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래서 이번 여행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 시간도 잠시 강 목사가 아들에게 그간 무엇을 보고 어떻게 작곡을 해나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C 메이저로 시작해서 C 어그먼트, C7에서 F 메이저로 가서 5번 진행을 이렇게 가가지고 어둡지 않고 제가 본 것처럼 베트남의 경쾌한 생활을 이렇게 표현한 곡이고요. 되게 경쾌한 여기에 좀 복음적인 메시지가 많이 가미돼가지고 이 베트남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으면 많이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선교하면서 이 곡을 다 만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꼭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노래를 한번 해줄 수 있겠다? 민석이가 바라보는 베트남은 무질서 속의 질서이고 청년들을 향한 희망의 노래였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내일은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의 나라 베트남에 오토바이의 물결이 장관을 이루었다. 한국의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팀이 카타르를 꺾고 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사상 첫 결승에 진출했다. 음악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나라 베트남. 세계 랭킹 112위. 그것도 동남아시아 변방의 베트남이 쟁쟁한 국가들을 꺾고 아시아 축구대회 결승에 올라간 것이다. 이처럼 청년의 나라 베트남이 승리를 자축하며 거리로 나와 환희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 그날 밤 강 목사가 아들 민석이와 함께 강가로 나왔다. 이곳 주민들에게 음악을 통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함이다. 노랫말은 알아들을 수 없을지라도 영으로 찬양하면 이곳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하고 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약속하셨네. 세상 기쁨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고 축복하였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다음 날 새벽 수상 시장을 가기 위해 선착장으로 향한다. 건토는 메콩 삼각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연일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또한 이곳은 정 선교사의 사역지로 매월 이곳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디선가 물건을 가득 실은 배가 다가온다. 물이며 과자 그리고 과일 등을 조그만 배에 가득 싣고 장사를 다니는 중이다. 각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보인다. 새벽에 일어나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민석이 어떻게 하면 이곳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할 수 있을까 고심하는 목자들. 메콩강 수상시장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건타는 메콩 삼각주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며 베트남에서 가장 큰 수상 도매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이곳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이 메콩강을 통해 베트남 전역으로 운반되어지고 있다. 해가 뜨기 전부터 과일이나 채소,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큰 배들이 정박해 있고 작은 배들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열리게 된다. 강 목사 일행이 배에 오른다. 베트남 파인애플이다. 베트남 파인애플은 작지만 영양이 많고 달기로 유명하다. 강 목사가 먹어본 파인애플의 맛은 어떨까?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맛이 어때요? 달기가 좋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세요. 드셔보시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쪽배 식당이다. 새벽부터 시장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팔고 있다. 내 안에도 불상이 있습니다. 향이 이만큼 있고요. 석가모니 사진도 이만하다는 것도 있고 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이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들어서 빨리 여기에 좋은 노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음악이 빨리빨리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열리는 강가에 수상가옥이 있다. 정 선교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다.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때문에 정 선교사는 늘 조심스럽게 이들에게 다가간다. 강 목사는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옵길 간구하고 있다. 성교사님 여기는 다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이 줄기 따라서 강줄기 따라서 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강줄기를 따라서 20만 원 정도 되는 20만 원이요? 20만 원 정도 애들 키우고 돈을 받으라. 조금 더 적은 돈이 있죠? 20만 원. 한 달 월급이 20만 원. 예, 한 번으로. 사람들은 이제 좀 생활이 좀 어렵죠. 이제. 여기는 사는 게 많이 힘드시고 그렇죠. 네. 인도 차이나의 젖줄 메콩강. 이 강물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하며 참사랑교회 강 목사의 다음 세대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음악 이야기는 계속된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매가 많이 발전되는 모습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The young of the Vietnamese of Vietnam rely on pop music, pop music and rock music. Yes, and now I've been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지금 거리에 나와서 오지를 나누는 중인데요. 사람들이 잘 받지도 않으시고 받으셔도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날씨도 굉장히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저희 아빠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